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숨이 차지? 희한하네.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빨리 올라와요, 빨리. 다 왔다. 다 왔습니다. 어르신, 바깥에 나와 계시나, 안에 계시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다 왔습니다. 어르신 안 계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 저 밑에 올라오는데 연기 냄새는 나는데 어르신 운동하러 가셨나 그러셨죠? 근데 오늘 올라오는데 미끄러워요. 비가 왔어. 방금 어디 비가 왔다니. 미끄러우면 자빠졌다니까요. 짐이 무거우니까. 짐은 물이 잦듯만 재우냐. 아니 뭐 별거 아닌데도 이것저것 넣다 보면 한 짐 돼요. 한 15kg 돼요. 또 있는 산인데. 어디요? 동해. 동해요? 동해 여기서 가깝잖아요. 이거 사도 나와야. 옛날에 여기서 살았다고요? 응. 어르신, 이거 사왔어요. 뭔데? 가위가 안 들어서. 가위 뭐, 뒷가위 다 있는데. 요거는 나무에, 하나는 나무에 붙이는 거거든요. 거기? 예, 요거는 강약본도고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 잘 놔두세요. 먼저 번에 잊어버리셨다면서요. 여자는 어디가 싫어. 어르신이 어디 잘 갔다 오는데. 뚝딱 놔둬요. 내가 이거 지금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없어. 그 뭐 시리토드가 뭐야. 그 설마 뭐 여기까지 와서 그걸 누가 훔쳐. 아니 가지고 지나는데 이 뭐지 시리기 넣는데 그거 들어갔지 뭐. 쓰레기요? 시리기 장 그 몇 개 있었구나. 근데 그 불에 그거가 불에 들어갔지 뭐. 어르신 아까 이 배낭 들어보니까 한 20kg 나가겠죠? 20kg는 뭐 이것저것 집어넣다 보면 하여튼 한 짐 돼요, 한 짐. 근데 와서 풀어놓으면 없어. 풀어놓으면 별로 볼 게 없어요. 아, 이 고기를 괜히 많이 사왔네. 예? 뭔 고기? 돼지고기를 괜히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뭐 이제 내일 모레 사람들도 또 올 텐데. 어제는 거기 안 온다. 어르신 두부 잡았어요. 두부. 두부야 먹기. 제가 두부 하나 사왔거든요. 두부. 두부. 전에도 두부 한번 잡았잖아. 아니 먼저 보낸 게 두부가 아닙니다. 두부도 많이 그거 두부가 아니고, 먼저 번에 나온 건 두부가 아니고, 다른 건 중이에요. 꼼투를 난 빨리 떼어주고 가야지. 예, 제가 이따가 낮에 떼우고, 뭐야. 미끄러워. 길이 올라오는 데가 예비군 날이로 오늘 엄청 예비군 날이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장면이네. 예. 이 장면이네. 예. 5월 달이네. 그날 뭐지 5월 뭐 남친 날인데. 아유 요즘에 뭐 그런 거 뭐 나무 아니요 생각날 없었겠어. 예, 아니 그 나무 심는데 요즘에는 뭐 땡겨서 나무 심으세요. 감람이랑 딱 심지. 네, 예, 땡겨서도 심고 1월 날은 예? 4월 3일 후라시비 추가 추우 연
아유, 그건 뭐, 뭐 봐요. 아, 미끄러워, 미끄러워. 저기 올라올 때 저 조심해야지. 저 잘못하면 미끄러지면요. 미끄러지면요. 오를 때는 미끄러워도 그래도 그 뭐 엎어지지만 내려갈 때 잡아지면 깨우라 내려간다. 깨우라 내려가면 사람 뭐 머리통 다 깨지지. 그럼 한번 싸주오다 내 구부라 갈 그 그만 그만 집 빼내 구분 내가. 그 한쪽 좀 빼내 가서 그 구분 내가 싸주오 내가 구부라. 미끄러지면 큰일 나. 그래도 저기 아주 진짜. 뭐야, 어르신 긴 아직 다시 없었죠? 안 있어. 있어요? 요새는 뭐지, 저, 개면을 먹느라고, 안 먹어. 예? 아니. 개면을 먹느라고 안 먹는다고. 이 돼지고기 많이 사면 되게 상한단 말이야. 아이고, 그럼 만두도 사 많이 먹으려고. 자꾸 안 먹어야지. 예? 자꾸 안 먹어야 돼, 무조건하고. 그런 거 좀 자꾸 먹어야지, 안 먹으면 안 돼. 아유, 먹는 거야, 먹죠. 여기 새우 그저 삼척도 내가 갖다 왔거든. 삼척이요? 어. 된장, 된장도 갖고 왔습니다. 된장. 삼척 가서 시계 곤치고. 고등어. 고등어 이제 저녁만, 저녁은 나도 저건 사자니까. 그건 나도 단상이고. 그러니까. 어르신 좋아하는 거. 이거. 어, 저는 지금 한번 가서 다 먹었네. 이게 무거워요. 이게 무겁지. 무거워, 무거워. 뭘 아직, 또 그래, 한 집이 뭐냐고 그래, 아이. 아, 이거 또 있어요, 밑에. 밑에 또 있어요, 밑에. 아, 이거 좀 이따 꺼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 이거 좀 치워가지고 그래. 아. 가게가 집에 또 있는데. 아, 이거 먼저 보내보니까 가위가. 맞지, 부러졌단 말이야. 다리가 막 빠가지고. 부러져갖고 제가 사왔죠. 우리 소 따라왔더니 한 사나우프 갔거든. 언제요? 한 번 3년 전에. 어르신 그런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쓰세요. 뭐 아유 참. 그거 먼저 번에 고기 자르다 보니 뭐 가위가 그 뭐야 그 자루가 훅 부러져 갖고. 그 두 가지 있어. 여도 한 각자 두 가지 있어. 때는 있고. 아 그런 거 아끼지 말고 쓰시라니까요. 쓰고. 깎게 뭐라면 아무데 김치기 아주 깎게 뭐. 안 뭐 쓰다 없으면 뭐 말고 뭐 없으면 또 사오면 되는 거지. 나라가 이런 깎게 뭐 이런 전부 칼 이런 다 사오고.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건 뭐 3년 전에 와가지고 뭐 콜렉션 모르지 저울 뭐지 옷입니다. 따님이요? 수영딸기하고는 기단 아니고 뭐 그래 어르신 먼저 보내 저보고 뭐 그렇게 예쁘다고 얼굴이 이쁘다고 막 자랑하시더구나. 그거 오면 이거 한가 잘 이런 음식들 낮일로 아 보러 놀 이렇게 오는다 낮일로. 아 따님 얼굴 보러? 어 아가 아스라니까 뭐 곡장가 하고 이러나 이들라고 이러는지. 아주 이쁘긴 이쁜가 보다. 이러니까 이제 낮에 이렇게 오라요 막 그 낮에 정신이 뭐. 이쁘긴 이쁜가 보요. 그 저 뭐 관광 오는 사람도 요새 따로 물렀거든. 이쁘기는 이쁜가 보다. 요새는 가운 모세는 뭐 코렉된 안 온다잖아. 그래도 여와 보고 갔거든 막 그 여와 이때 3월달 전에 뭐 사진 찍으러 뭐 쓰던 다 보고 가는 거. 얼굴을요? 어. 얼굴 보고 갔다고요? 보고 가는 그래지 보자는 게 뭐 하는 거지 이게 놀러 때문이지 뭐. 아 이제 놀러 왔다가 따님 얼굴 한번 보고 보는 건 자꾸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얼굴이 이쁘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고 싶어서 그치? 뭐 좀 지랄하고. 이야 어르신 전화는 안 받아도 됩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가 뭐 아스라야 아가 야가 볼래 뭐 이랬다고. 저는 사람의 마음 속 마음을 보지 그때 그 뭐니까 주영은 나 그 어려도 좀 뭐지 저 부모 입고 산 그 개개켜도 아가 똑똑해. 모르는 게 없어. 뭐 경찰이가 아무데 연락 뭐 아무데 막 한다니까. 성격이 아주 솔직한 성격이구는. 어 그래 놓으니까 모르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두 그 아가 말하는 건 똑똑하니까 그래 자꾸 뭐 찾아오면 찾아 어르신 찾아오면 뭐 사람들이 오면 그래도 빈손으로 오진 않잖아요. 여기 교세사 오는 그냥 깨우지 뭐 소리 있나 뭐 마음도 없지 않고.